외로운 사주구나. 내가 외로워서 자꾸 남자를 찾아 헤매. 응? 내가 일부 종사는 못합니다. 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. 그 가정 안에서 정착을 하고 살지를 못해요.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나 혼자 살든지, 혼자 살면서 외로워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, 또그 남자가 헤어지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이야. 내가 돈을 못 벌었다, 안 벌었다, 그 소리도 안 나온다.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마르진 않는 사람입니다. 근데 내가 씀씀이가 그런다고 펑펑 해픈 건 아닌데, 오만대로 계속 돈이 빠져. 남자한테 나가든 뭐든, 내가 내 자식한테 그만큼 했으면, 내가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엄마라고, 엄지척을 하고 살았을 텐데, 내 자식한테도 그러고 살지를 못하시는 분이 우리 기주님이시고.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간도 쓸개도 나한테 있는 걸다 빼주고 사는 게 우리 기주님이셔. 근데 항상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나 배신밖에 없는 게 우리 기주님의 살아가는 삶이었어, 이때까지. 그죠? 근데 앞으로도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? 이제는 고민이 들었고, 이제 내가 나이도 있는데,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살아야 되는지, 정말 내 남자는 없는 건지, 그게 궁금해서 들어왔다 그러셔. 근데 기주님, 정착을 해야 돼. 한 가정을 이루거나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셔. 내가 원래 내년까지도 정착을 하고 살지는 못한다. 그런다고 지금 현재 뭐 누가 있어서 알콩달콩도 아닌 걸로 보여. 내가 찾는 사람이 되게 엉뚱한 사람을 찾아요.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. 내가 괜찮아서 끌리는 사람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가정을 꾸려서 둘이 없더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. 고르고 골라서 만나보면 엉뚱한 남자야, 다들. 그러다 보니 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고, 그래서 살다가 지치면 아닌 것 같아서 포기를 하게 되고, 내가 조금은 눈을 낮춰서 보시다 보면 내년 후년 지나서 52에 돼서 그래도 내가 누군가 다른 남자는 들어올 겁니다. 인연줄은 또 들어옵니다. 근데 내가 외로움에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찾으면 안 돼. 그렇게 찾으면 우리 기준이면 또 엉뚱한 남자한테 돈다 뺏겨요. 차라리 그 돈을요 내 자식한테 쓰세요. 그게 더 현명한 엄마일 겁니다. 정말 나중에라도 내 자식들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 도와줬으니까 이러고 나한테 뭐라도 할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궁금한 거. 그 만나지 말고 가만히 진득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때까지만 조금만 버티세요. 뭐이 남자 저 남자 남자가 없다 소리도 안 나오고 이 남자 저 남자 대시가 안 들어온다 소리도 안 나와요, 솔직히.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은 기준님이 다 별로라 해. 그런 건 있어요. 내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엉뚱한 남자니. 조금은 내가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될 때까지는 조금 버텨보시든지. 내가 외로움에 급하게 남자를 선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외롭다 보면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한테 눈길이 가잖아. 그죠?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도 정착을 해야 돼요? 그냥 정착 안 하고. 그 우리 기준님 마음이에요. 남자는 평생 있어요. 근데 항상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남자만 있다는 게 문제겠죠. 그럼 애기 한번 봐줄 수 켜져 있는데 사주가 다 나올 텐데. 아, 예. 괜찮아요? 아니. 그래서 차라리 내 자식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이는 게 기주님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. 내 자신의 삶도 중요하겠지만, 그래도 내가 낳은 생명이잖아요. 그래도 엄마라면. 또 남자는 많아요. 그러니 계속 방황을 하시고 싶으면 내가 계속 떠돌아도 되고, 어떤 정착을 원하신다면 조금 이따가 남자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.
그게 싫어서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싶어도 괜찮은 게 우리 기준님이세요. 내가 손만 뻗으면 남자가 다 와. 근데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이거. 이제까지 그랬잖아요. 네. 뻔했던 건데 그 뻔한 걸 또 하시려고 하시니 답답하죠. 그죠? 예. 그리고 돈도 예. 내가 못 벌었다 안 벌었다 소리는 안 나와요. 금전도. 그리고 내가 뭐 펑펑 쓰고는 아니겠지만 남한테 예. 꿀 정도의 돈을 갖고 있진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. 예. 사정이. 예. 그러니 내가 너무 안달복달 안 했으면 좋겠어. 남자가 나한테 돈 줄 거라는 생각도 버리고 네. 그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